이슈 전문가님께서 오늘 가져온 리그 쟁탈전의 종목 한번 들어볼 텐데 전문가님 오늘 첫 출연이십니다. 네. 네.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까요? 고민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첫 종목이다 보니까 네. 좀 수익도 수익이지만 앞으로의 흐름도 나쁘지 않을 전망 좋은 종목을 뽑다 보니까 제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했고 네. 여러 가지 고려를 했는데 오늘 해당 종목 BGF 에코 머티리얼즈로다가 종목을 뽑아서 왔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첨단 소재 관련주거든요. 폴리머 특수 소재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좀 길게 장기 운전, 그러니까 장거리 운행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를 좀 가볍게, 그 다음에 배터리 용량을 크게, 이게 이제 주요 이제 과제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좀 많이 올랐던 뭐 에코 플라스틱이라던가 뭐 코롱 플라스틱, 그 다음에 해당 종목도 오늘도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 나와줬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동차 소재, 부품 중에서도 소재, 가볍게 만드는 걸 이제 주로 사업으로 하는 폴리머 특수 소재를 제조하다 보니까 또한 해당 소재가 플라스틱보다도 좀 가볍고 열에도 강하고 강도 역시도 강하기 때문에 해당 소재를 이제 생산하는 회사인 만큼 자동차 부품 회사 섹터에 같이 엮이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하나 더해서 최근에 KNW라는 코스닥 상장사를 이제 인수하려고 진행 중에 있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은 됐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인수는 하지 못했지만 해당 KNW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특수가스 제조 판매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역시도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수가 성공하게 될 경우에는 사업 다각화는 물론 정부 정책의 수혜를 예상되는 종목인 만큼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현재 지금 흐름 자체도 앞에서 이미 상한가를 한번은 기록을 했습니다. 상한가 이후에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움직임이 나왔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저항대, 전고점을 어느 정도 돌파하려는 흐름이 나오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수급 역시도 어느 정도 나와주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 크게 이탈만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 급등 가능성도 높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리그 출전 종목 BGF 에코 머티리얼즈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특수가스 제조업에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제시해주셨고요. 가벼운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 어쨌든 자동차의 밸류체인 단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가격 밴드도 좀 잡아주셨는데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8,500원 전후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밴드를 그려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한 가격 전략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제가 지지와 저항대 간단하게는 일단 표기를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그려드리면은 현재 위치가 8,460원. 그러니까 네. 만약에 8,500원에서 8,300원 근처까지 혹시나 이탈 안 나오면 그냥 현재가로 매수하셔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종가가 얼마 안 남은 만큼 종가까지 지켜보시고 매수 진행을 하시는 게 당연히 조금은 안전하고요. 다만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상한가 이후에 일정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7,300원을 이탈 안 하면은 충분히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유하셨다 가셔도 됩니다. 물론 현재 위치에서는 조금 빠질 수는 있겠지만 기간 조정을 거칠 수는 있는 자리거든요. 다만 현재 위치에서 저항대도 어느 정도 돌파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목표가 만 원까지는 볼 수가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